우리 엄마 몇살 정도 되셨는데 어떤 건강기능식품 먹어야 되냐?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있거나 너무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만 해야 된다. 의사회원이 꼽아보는 각 나이대별로 꼭 필요한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소년기까지의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제. 저한테 꼭 꼽으라고 하면 종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나 에너지원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어떤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전용으로 나온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요즘은 워낙에 어린아이들도 식습관이 나빠서 그런지 변비가 있다거나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유산균도 같이 권하기는 해요. 장 건강을 좋게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몸에 있는 만성적인 염증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있거나 설사나 변비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권하는 영양제예요. 20, 30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양제가 별로 필요 없는 나이예요. 워낙에 식욕도 좋고 활동량도 많은 나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20, 30대들도 많이 피곤하죠. 먹는 것도 불규칙해지고 일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B군을 드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꼭 조효소 같은 것들로 필요한 애들을 모아놓은 군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젊은 청년층에서는 비타민 B 컴플렉스 군을 모아놓은 걸 드시면 조금 더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햇볕을 보면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권하진 않는데 실외 활동이 거의 없이 실내에만 있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4, 50대부터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제가 좀 필요할 나이죠. 이때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4, 50대는 사실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코엔자임 Q10이나 폴리코사노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같은 것도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꼽힙니다. 여기 플러스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3를 같이 추천을 드려요. 보통 오메가3는 노년기를 위한 영양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갱년기가 시작되는 한 50대쯤부터 요걸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식습관에서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좀 고함량으로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이런 혈중 지지를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서 중년 됐다라고 하면 같이 보충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 분들이 되신다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오메가3 일단 필요하겠죠. 관절염이나 눈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이 나쁜 어르신들은 오메가3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뼈 건강이 많이 나빠지실 때라서 만약에 골다공증으로 치료하는 약제를 드시고 계시지 않다면 비타민 D나 칼슘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을 해주시는 게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도 뭐랑 먹으면 궁합이 좋냐, 영양제도 뭐랑 먹었을 때 궁합이 좋냐 얘기를 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대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효소 같은 것들을 거쳐서 가는지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시너지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건 비타민C랑 콜라겐, 내지는 비타민C랑 그 철분제제.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산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산패의 걱정을 좀덜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 내 몸에서 흡수되는 채널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철분이랑 칼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같이 먹게 되면 서로 이제 경쟁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영양제 사이의 궁합은 아니지만 요즘 이제 유산균 많이 챙겨 드시는데 유산균이랑 다른 산성의 물질을 같이 드신다거나 항생제 같은 거랑 드시면 유산균은 주로 생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이런 생존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차를 조금 두고 드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한 번에 모든 영양제를 다 드시거나 해도 하루 이틀 빼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앞서서 설명드린 몇 가지 나쁜 궁합만 아니라고 하면 나는 정말 최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분리해서 먹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이제 공복에 드셨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유산균 같은 것들, 보통은 산성에 약하다 보니까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식후에 드셨을 때 도움이 되는 거는 기름 있는 성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음식을 먹어서 같은 다른 지용성 성분들이랑 같이 돼야지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오메가3라든지 루테인도 기름 성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각종 항산화 성분 같은 경우는 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드시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건강기능식품을 평생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실제로 내가 불편해서 이게 부족한가? 이걸 한번 보충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신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능성을 인증받는 연구들을 하잖아요. 걔네들도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 연구 시기를. 그러니까 그 정도는 먹어봐서 그때도 효과가 없으면 중단을 하고, 그때 효과가 있는데 내가 생활 습관도 좋고 해서 더 이상은 보충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도 중단을 할 수는 있죠. 특별히 생활 습관에 교정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호전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좀 길게 유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아요. 보통 이런 거 영양제 얘기하면 제품 추천을 바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은 사실 의사 입장으로서 권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리뷰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무슨 어떤 업체랑 따로 뭐 이렇게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속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겐 제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진짜 뭐 달통 크기도 작고 좋대요 라고 해서 갖고 오셨는데 보면 일반 식품류인 경우나 기타 가공류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선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으려면 안정성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내지는 뭐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인체 적용 시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성적을 같이 내게 되거든요. 그 구매자분들 선에서는 일단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를 어느 정도 인증받은 거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부족한 것도 내가 불편한 증상들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똑똑하게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